시카면 좋겠네. 너 발 똑바로 해. 카메라 다 때려 부수지. 나는 그때 도망치지 못한 게 가장 후회스러워, 그날이. 처음 그 손길에 나를 맡길 때면 거짓말처럼 아픔이 모두 사라져 깊게 베어버린 상처. 남편이 언제 그런 모습을 보일지 몰라서 그게 항상 저한테는 무서움으로 남아져 있거든요. 항상 막 계속해야 돼? 아니 계속해 나고. 평상시에는 계속해 한 8번 10번 해. 다들 옷에서 썩은 내가 나 아침에 옷 입는 거. 족같이 줘야지 말고 똑바로 얘기하라고. 아 진짜 하직도 말하고 있는 속에서 미칠 것 같아 나는. 가전제품이고 지랄이고 얘기하지 마. 알겠습니까? 내가 뭐 씨발 돈 벌어오는 기계야? 나는 그럼 누가 살림하는 기계냐고. 아니 뭐 결혼해서 돈 도는 건 모르겠어. 이혼해서 돈 도는 건 모르겠어. 힘들다고 너무 상처로 남아있다고.